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매콤한 부시맨빵 핫도그를 만들 거예요. 부시맨빵 3개를 준비했어요. 적 양배추 2잎을 잘게 썰어 놓습니다. 양파 조금도 잘게 썰어 놔 주세요. 삶은 계란 3개를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흰자는 잘게 썰어 놓습니다. 빵을 반으로 썰어 놔 주세요. 오이 피클 10개를 잘게 다져 물기는 꼭 짜놓습니다. 이 오이 피클은요, 제가 담근 거라서요, 그렇게 많이 시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빵에다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소세지 3개는 칼집을 넣어주세요. 일단 한쪽 면으로 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돌려서 다시 조금씩 넣어주세요. 팬을 가열시킨 후 올리브오일을 붓고 소세지를 올립니다. 소세지가 골고루 익도록 굴려가면서 잘 구워주세요. 스리라차 소스를 준비합니다. 소세지가 잘 구워지면은요, 스리라차 소스를 넣고서는 매콤함을 더해주세요. 스리라차 소스가 소세지에 흡수되게끔 조금 더 굴려가면서 구워주면은 소세지는 완성됐어요. 썰어놓은 샐러드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 마요네즈, 설탕 조금을 넣고 버무립니다. 골고루 잘 버무리면은 이제 속재료 준비는 다 됐어요. 핫도그를 만들어 볼게요. 빵 속을 샐러드로 채웁니다. 샐러드를 넣기 전에 빵 위에다가 버터를 양쪽으로 발라줘 주시는데요. 저는 버터는 느끼해서 안 넣고요. 그냥 곧바로 그냥 샐러드만 올리는 거예요. 버터 좋아하시면 버터 바르신 다음에 하세요. 소세지를 올리고 그 위에 피클을 올려주세요. 토마토 케첩을 뿌리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면 맛있게 매콤한 부시맨 핫도그빵 완성이에요. 핫도그빵이 먹고 싶어서 핫도그빵을 구워서 핫도그를 만들까 하고서 생각했다가요. 덥고 귀찮아서요. 빵을 사왔어요. 부시맨 빵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워낙 들어간 재료가 많아서 먹는 거 찍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 적당한 매콤함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아요. 배불러도 또 먹고 싶게 만드는 매콤한 부시맨 핫도그빵.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